확실히 의상에 제약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얘가 너무 생각나요. 그래서 얘를 바로 안 나온다는 거 알아요. 퐁신퐁신한. 자, 나옵니다. 자, 나와요. 자. 짝! 보이시나요? 반짝거림. 보이시나요? 너무 예쁘죠? 자, 이 부분이 되게 컴플레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잘 빠진다거나 뭐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. 다행히도 제가 한 브로치들은 다 이렇게 바뀐 버전의 브로치예요. 여기를 네, 보이시나요? 이거?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누르고 돌려서 빼는 형식이에요. 그래서 잘 안 빠져요. 그래서 이렇게 빼기도 힘들어요. 열기도 힘들어요. 안 빠지지만 열기도 힘들어요. 저는 그래요. 저는 이 부분이 보완된 거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뭐라 그랬어요? 비디지한 느낌으로 샤넬에서 잘 그렇게 자주 쓰는 재료가 아니라고 했고 이건 시즌 상품이어서 이때만 나오고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아무튼 브로치 치고는 꽤 높은 가격이에요. 그 전에 샀던 거는 49만 원대였으니까 얘는 그렇게 치고는 좀 두 배 가격? 두 배 넘는 가격이니까 얘는 좀 비싼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뭐 매장 분들 말로는 요즘에는 뭐 브로치도 200만 원대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. 100만원대도 미친 짓인데.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얘는 이 컬러감 때문에 살짝 그 블랙톤이 나는 메탈 소재라서 빈티지한 느낌에다가 자 여기 각인 보이시죠? 자 여기도 각인 여기도 있죠?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2.5로